안녕하세요. 또치야말걸. 또치입니다. 오늘 여기 보셨죠? 왔다, 분위기 살벌해요. 자, 사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또치님. 작년 여름에 겪었던 사연입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자,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자는 여름 휴가를 친구들하고 부산 해운대로 가려고 했었어. 그런데 친구들하고 약속이 다 뭐가 안 맞아 본 거예요.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이 파토가 나버렸지. 근데 어쩌고서 사연자는 휴가까지 받아놔보고, 그래갖고 어떻게 뭘 보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본 게뭐할 것이 없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간만에 부모님 댁에 가갖고 휴가를 보내야 쓰겠다 해갖고 부모님 댁으로 갔지. 간만에 이제 부모님을 뵈니까 좋지. 안 긁어서. 어머님이 해주신 밥이랑 먹고, 이제 간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사연자가 이제 밖에 나와갖고, 담배를 이렇게 쭉, 피고 있다가, 밤 공기를 보니까 괜히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가고 싶어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요리저리 이제 그게 시골이거든? 시골길을 막 이리 걷다 보니까, 공기도 좋지. 안 긁어서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휴가라고 시골 공기를 마신디 좋아 불제. 이렇게 걷다가 본께는 사연자가 도착한 데가 어렸을 때 사연자가 다니던 학교 앞에 딱온 거예요. 그래갖고 옛 생각도 나고 학교는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갖고 학교로 이렇게 쏙 들어갔지. 학교를 들어가니까 폐교가 된 거요. 막상 폐교가 된제 학교를 보니까 이제 사연자가 좀 한숨이 나오지. 안 긁었어.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뛰놀고 그랬던 곳인데 한숨을 푹 쉬면서 학교 운동장을 또 이렇게 바라본 게 이제 관리를 안 하니까 학교 운동장도 풀이 겁나게 많고 그냥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. 그래갖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사왔고 2층 쪽 교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검정색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. 저거 뭐지? 사람 형체 같기도 하고.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좀더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그 형체가 갑자기 훅 사라지네? 갖고 사연자가, 내가 뭐 잘못 본것 같다. 그냥 그렇게 또 다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지. 야, 이 자리에서는 옛날 내 친구, 친구랑 여기서 도시락도 까먹기도 하고,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, 그랬던 생각이 막 추억이 나니까, 사연자가 자기도 모르게 막그 흥이 돋아가지고, 휘파람을 휘리 불면서 학교를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, 학교 뒤편에는 선생님들이 쉬던 그 학교 관사가 있었어. 그래서 그쪽 관사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관사 쪽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. 그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휙 돌렸어. 그런데 아까 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봤을 때 2층에서 어떤 검정색 형체가 보였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게 바로 정면에 서 있는 거예요. 사연자는 너무나 놀라웠고 자세히 봐보니까 사연자가 그때 당시에 학교 다녔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. 놀랍지?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. 마음은 도망가고 싶지만 사연자 이 발이 자꾸 그 관사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.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.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데 그 선생님 앞에까지 둘이 맞닥뜨린 거예요. 사연자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사연자 집 앞에 대문이었어.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그 사연자하고 앞에 가고 사연자가 사연자 집까지 대문까지 갔던 그 시간에 기억을 잃어본 거지.
그렇게 사연자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.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. 그런 일이 있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누가 사연자의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떠보면은 한 몇 초 정도 바로 사연자 정면에 검정색 형체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랬어. 형체가 나타나고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이 날 때마다 사연자는 그날 하루 종일 목이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. 어느 날이었어. 학교 동창생이랑 술자리가 있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그 동창한테 아유 친구야 예전에 내가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이러기를 하다가 학교를 갔었는데 아니 그거 폐교드라야? 아야 그때 몰랐냐 하면서 친구가 예전에 말해줬던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사연자가 이 말을 했지. 그 관사 쪽에서 우리 담임선생님을 봤어야 사연자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놀래운 거야. 아유 우리 졸업하고 6년 후인가?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 그 관사에서 목매달고 자살하셨어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렇게 사연자도 갑자기 뜬금없이 담임선생님의 그 소식을 들었잖아. 너무나 놀란 거예요. 그래서 사연자가 생각을 했지. 죽었던 담임선생님을 그 관사에서 본 것도 이상하고 관사에서 선생님을 목격한 뒤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내면서 꼭 꿈을 꾸던가 아니면은 자고 있을 때 누가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이 날 때 항상 잠이 깨고 잠이 깨면 몇 초 정도 귀신의 형체같이 검정색 형체를 보고 그랬단 말이야. 사연자가 며칠 뒤에 무당집을 찾아갔어. 그렇게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첫마디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? 자네 목이 참 많이 아프겠네 하고 무당이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연자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알면서 모르는 척 억지로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야. 무당이 하는 말이 자네 목에 한 중년 정도 보이는 남자가 목에 올라타서 목을 조리고 있네요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사연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면 될까요 하니까 무당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지. 천도를 하자.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날짜를 잡고 며칠 후에 그렇게 구술했어. 그렇게 그 구술하고 나서부터는 사연자한테 그 검정색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끝으로 사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선생님, 이젠 편한 곳에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.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우리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예,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